진도입니다. 네, 판타지오 소속 배우 정민규입니다. 귀여워. 귀엽네. 아, 멜로디 보고 있나? 잘 주무셨어요? 아유, 잘 잤습니다. 어, 되게 크네, 조식하는 데지. 거의 이 정도면 뷔페인데? 와, 진짜 호텔 뷔페인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조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스크램블부터. 맛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그러면 엄청 맛있는 거. 평소에 아침은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편이에요? 근데 눈 뜨면 한 30분 내로 먹는 것 같긴 해. 아, 진짜요? 눈 뜨자마자 배달부터 빡 시켜가지고. 저는 빵이나 시리얼 진짜 좋아해요. 우유 1리터를 한 팩을 까면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키가 큰 이유가 있었구만. 솔비치에서 조식 먹어봤는데 되게 좋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솔비치 리조트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이죠. 인비니트 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아주 멋진 네 솔비치 인비니트 풀에 나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트이고 좋아지는 솔비치의 자랑, 네,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인피니트 풀 정말 아름답죠. 이 멋진 장소에서 예, 누가 한 명 안 보이죠? 예, 지금 런웨이를 위해 대기 중입니다. 민규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이거 진짜 부끄럽다. 보는 사람. 하는 사람은 어땠어요? 이 꽉 깨물고 했습니다. 아무런 BGM도 없으니까. 오늘 기분이 어때요? 제가 수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물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인피니트 풀 와서 놀 생각에 벌써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매일 수영장을 간대요. 오늘 한번 그 멋진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살짝 바람도 많이 불고 쌀쌀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온수풀인 느낌이 확 납니다. 얼른 들어가 보시죠.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즉석에서 내기를 하게 됐는데 내기 종목은 지금 잠수 대결이고 두 가지로 할까요? 수영과 잠수? 수영과 잠수? 좋습니다. 그러면은 수영과 잠수 두 종목으로 해서 내기를 하고 우리 둘이 하면은 좀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제작진분들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팀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한 팀은 이따가 우리가 갯벌 체험을 하러 갈 텐데 갯벌에서 조개 줍는 대결을 할 거예요. 네. 그때 한 팀이 되어가지고 팀 대결을 또 할 거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지금 바로 그 팀원들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도거쌤! 저는 그럼 대표님 CSA! 카메라 감독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또 2대0으로 이기면 재미없으니까 나왔습니다. 시작!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죄송하게 됐습니다. 갯벌 조개잡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조개잡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중립 어촌 체험 마을에서 이제 또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 물때나 이제 기후 상황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비가 오거나 하면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기상 상황을 꼭 확인하신 뒤에 체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아주 맑네요. 예,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네. 굉장히 맑은 날씨예요. 이게 그 작업복이잖아요. 네네네. 네. 우비 아니죠? 네, 그렇죠. 예. 더러워지지 말라고. 추울까봐 약간 지금. 혹시 오늘은 이렇게 맑은 날씨에도 비가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맞아요. 빨리 체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가시죠. 가시죠. 오늘 진짜 내기 하는 거죠? 네. 그럼 카페는 카페고 이거는. 저녁 내기. 저녁 내기? 밥에다 간장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김치 정도는 얹어주시죠. 아, 네. 돌김이 유명하니까 김까지. 김까지? 김에 김치. 좋습니다. 김밥. 이 돌 모양하고 같은 색깔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군요. 네. 이렇게 캐놓고도 자기가 캔지 만지 몰라. 이게 조개라는 말씀이시군요. 바지락이야, 바지락. 바지라, 이야. 바지라 이거. 얘가. 응. 얘가 바지라이구나. 아우 그러시면 안 되죠, 선생님. 이거 좀 구울게요, 이렇게. 봐봐, 뭐냐면. 찾았다. 껍딱. 찾았어? 맞죠. 봐봐, 한번. 아, 맞아. 이거 맞아. 유후! 맞았어. 유후! 조개야, 뭐하니? 익혔어? 벌써? 조개 많이 캐봤대요. 고양이 진도래요. 누가 저 아가씨. 네. 완전히 지금 손흥민 선수가 지금 조기 축구에 껴서 하는 모양새잖아. 나 지금 처음 해보는데. 나같이 컨트롤 C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V. 여기 맞네. 여기 노다지네. 이 넓은 데. 요호. 찾아야 돼. 나도 찾았다. 오, 좋아. 엄마. 여기야. 여기가 기회의 땅이다. 지금 나 마치 콜럼버스가 된 것 같아. 갯벌들이 신대륙을 발견했어. 선생님을 따라가자. 아니, 제가 갈게요. 선생님을 따라가자. 이야, 이거 아니 형 아까 가져갔잖아요. 이야, 이게 다 뭐야. 이야, 컨트롤 CV 선생님을 따라가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거 껍딱? 아니, 살아있는 거 진짜? 살아있는 거. 저거 제가 가져왔어요. 네, 아 그럼요. 조개 껍질 먹고 그녀의 목에 걸고 여기까지밖에 몰라 이 노래. 어렸을 때. 선생님. 오. 속삭이네. 한 21살? 제가 봤을 때는 한 33? 몇 년생이세요? 고사는 아니고 말띠. 저 말띠예요. 반갑다 친구 선생님. 예, 뜨는 거 반가. 인사하세요. 예,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손이 더러워가지고. 네, 동갑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일꾼들 너무 웃긴데요 뒤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들 승부에 진심이다. 끝! 아~ 수고하셨습니다. 흠이? 허위 매물 가져왔어 나. 강남에 풀빌라 달린 집인 줄 알았는데 허위 매물이었어. 아, 이게 너무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와, 나는 그냥 돈이세요? 아, 넌 가짜니? 가짜구나. 여러분 전세 사기에 주의하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조개잡이 체험을 끝냈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스태프분들이 치열하게 목숨 걸고 경쟁을 할지 몰랐는데 저쪽에서 말도 없이 계속 이거 조개를 캐고 있다고 봤죠? 맞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웃겼는데 그 결과가 저희 손에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사실 거의 약간 막상막하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저울 위에다가 무게를 재볼 거예요.
그래서 경기 결과에 따라 오늘 저녁 내기는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밥, 김, 김치, 간장. 아 그래도 우리 진도 왔으니까. 네. 그 전복은 그래도. 아 전복 솥밥까지. 아, 전복 솥밥까지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힘 뺄게요. 뭐 이겼어 이겼어. 아니야 똑같아. 어 대결은 뭐 진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사이좋게 또 맛있게 나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아. 재밌는 체험이었고 이거 진짜 누가 와도 즐길 수 있는 체험 함께 또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스팟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시죠. 자, 저희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또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가게라고 네.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잡은 그 친구들로 요리를 해주신대요. 이제 픽업 서비스를 해주는 가게예요. 그래서 솔비치에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꽃게 선장 낙지 박사. 여기가 육회 낙지 탕탕이가 또 유명하고 해물전골? 네 그게 다 유명한데 동시에 세트로 즐길 수 있는 메뉴가 있다고 해서 네, 그 두 개 세트 메뉴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둘이 대화가 취미 공통점을 많이 발견해가지고 네. 목욕을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거든요, 사우나에서. 그래서 말을 놓기로 했고. 산낙지 좋아해? 어, 네, 저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꽃게랑 낙지 중에 뭘 더 좋아해? 어, 너무 어려운데? 아, 너무 어려운데? 아니, 이게 전 낙지볶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낙지볶음 맛있지. 네, 산낙지도 되게 좋아하고. 너무 좋아서 그런 걸 생각하자니? 양념게장, 간장게장을 좋아하는데 아, 그래도 낙지가 짱이지라고 생각할 때 이제 꽃게탕에 치고 들어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찍어 드셔도 되고요. 네. 드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개 섞어서 드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개 섞어서 곱창 김에 싸먹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곱창 김에 다시마를 넣어서 싸드시면 맛있거든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드셔보세요. 네. 얼마나? 엄마나? 아 진짜 행복하다. 행복한 맛이에요. 행복한 맛. 약간 일탈하는 기분이겠다. 네. 일해본 적 없어가지고 촬영하면서 먹어도 될 줄이요? 네. 난 익힌 것만 먹는데 반대다. 함께할 수 없어 개요리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어서 많이 먹었어.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네. 이제 또 배를 든든하게 채웠으니까 다음 장소로 가가지고 재미난 한번. 이야기들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여기 어디죠? 여기는 솔비치의 지하 2층 플레이존입니다. 어, 근데 진짜 얼핏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게 많아요. 네. 어, 이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우리한테 되게 적당한 장소다. 뭐 당구 같은 것도 있고 어, 당구 농구, 양궁, 축구 뭐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고 노래방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야. 이곳에서 저희 못다 한 내기를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부로 이제 저녁밥이 걸린 건가요? 저녁 내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농구 할까요? 농구는 이제 또
가야 되니까. 그렇죠. 즐겨봤는데 그 게임이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이게 몸을 움직이면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시고 뭐 평소에는 아니더라도 여기 놀러 온 김에 한두 게임 같이 어울려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 느낌. 네. 장소 가실까요? 갈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핸드드립 커피로 굉장히 유명한 하프를 찾아왔습니다. 감성이 남다른 카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카페가 또 다른 카페들과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그냥 카페가 아닙니다. 바로 진도 문화살롱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시면은 통화라든지 북놀이 여기 또 이렇게 또 팜플렛처럼 네, 혹시 소떼도 만들 수 나와 있습니다. 아유 지니어스? 네, 소떼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고요. 저희는 오늘 이제 스페셜티 커피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핸드드립 커피를 한번 체험을 해볼 거고 그리고 여기 놀러 오시면은 이게 내부도 이렇게 아름답지만 이 밖에 외관이 진짜로 아름다워요. 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페셜티 커피라고 각 나라 최고 등급 원두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품질이 좋은 원두만 선별해서
스페셜티 커피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거는 손으로 내리는 겁니다. 이 커피 향이 그리고 이 과정이 주는 효과가 아주 힐링에 좋습니다. 앞에 핸드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봤을 것 같은데. 네. 자, 여기 있는 콩, 자, 위에다 부으시고요. 손으로 시계 방향으로 해서 천천히 한번 자기 가슴 앞에 놓고, 예, 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콩이 갈리면서 이제 조금씩 커피 향이 올라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져요? 네. 열어서 진짜 향을 한번 맡아보실래요? 오. 어떤 향이 나요? 맛있는 냄새 나요. 맛있는 냄새. 약간 달달한. 달달한. 상큼한 향도 나면서 고소한 향이 나면서. 네. 오. 너무 맛있어. 우리 민규 씨는 어떤 냄새가, 어떤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전 약간 다크 초콜릿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다크 초콜릿. 네. 종이를 씻어서 종이의 잡맛도 없애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살짝. 그리고 좀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네. 콩을 붓고 다 부어요? 네, 다 부어서 뒤를 탁탁 쳐가지고 네, 좋습니다. 위가 평평해지게 치지 마시고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평평하게 골게만 만들어. 자, 뜨거운 물로 먼저 뜸들이기를 합니다. 뜸들이기? 뜸들이기, 예. 처음에만 도와드릴게요. 너무 높게 하면 커피가 파이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데서 작은 물로 자 젖게만 해주시면 돼요. 네. 파인다. 그렇죠. 한 곳에다 파인.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는데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 직접 하실 거예요. 여기 게이지가 있죠. 200ml를 만들 겁니다. 여기 한 잔 커피 한 잔 200ml를 내릴 건데 네. 그러면 셋으로 나누면 70, 70, 60 이 정도?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가 민규 씨 거 갖고서 한번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둘, 셋, 넷, 다섯 들어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게 힘 조절을 이제 본인이 해서 평소에 집에서 본인이 내려드신 분들은 이제 자주 하다 보면 그 속도 조절하고 힘 조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으면은 위에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손목 스냅처럼 와인 디켄딩 하듯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고서 향을 한번 맡아보시면 갖고 있던 향이 훨씬 더 커피는 그냥 음료가 아니라 이런 좋은 오리지널 커피는 향, 미를 먹는 차입니다. 마실 땐 직접 드시면은 아까 냄새 났던 맛, 그 맛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자. 꽃이나 약간 뭔가 이런. 맞아, 꽃향도 나는 것 같고. 오렌지 먹는 느낌? 시큼시큼해. 다양하죠. 새콤새콤해. 그리고 커피를 마신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 뭔가 차를 마신다는 차 느낌. 네, 그렇죠. 커피의 향을 먹으면 차. 그래도 좋은 커피를 하루 한 잔 하시면서 아무튼 힐링하시는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완벽한 클래스였다. 힐링하러 오세요. 진도문화살롱 구름숲 아토리에서 힐링 커피 체험 만들기를 끝내봤고요. 사실은 올 때는 비가 내려가지고 밖에도 못 보여드리고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이 체험하는 시간 동안 빗소리가 네, 오히려 더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 같아서 더 힐링이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또 빗소리가 고마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 것 같아요. 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시죠. 가시죠. 저희는 이제 이번 진도 일정을 마무리할 마지막 식당에 왔습니다. 아, 벌써 마지막이네요. 지금 상다리가 부러질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후들후들하고 있네요. 예, 으리리합니다. 자, 사실 이번 식당은 그 솔비치를 찾는 분들이라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찾는다고 볼 수 있는 오션뷰 맛집의 식당이래요. 지금 이쪽 뷰로 해가지고 바다가 쫙 펼쳐져야 되는데 오늘 또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고 지금 날도 어두워져서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바다, 오션뷰와 함께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맛집입니다. 고기, 회, 뭐 부분 없이 지금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걸 함께 즐길 수 있는 예, 맛집으로 이번 일정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회부터 한번. 저는 콘치즈부터 먹어요. 싱싱. 내기에서 줬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까먹었다. 먹어. 또 제 게스트를 초대해놓고 궁금했으니까 게임은 치열하게 했으나 이렇게 너무 의리의리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내기는 또 냉정한 법이지만 오늘 이 좋은 날 모든 스태프들이 또 함께 맛있게 먹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될 줄 없어요. 진도에 있는 음식점들이 다 하나같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중에서도 핫하다는 장소에 찾아온 거겠지만 훌륭하네요. 앞접시를 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해요. 진짜 맛있다. 마지막 식사까지 훌륭하다. 진짜 해산물 여기 와서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 근데 그냥 해산물이 아니야. 맛있는 해산물. 맛있는 해산물.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빠질만한 맛있는 해산물. 여기 오면 해산물을 못 드시는 분들도 이게 고기가 같이 나와가지고. 고기가 같이 나오니까. 네. 보니까 장어도 있네. 그래도 오늘은 탄수화물보다는 그래도 단백질을 많이 먹은 것 같네요. 맞아. 와, 소감 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진짜 호강하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입에 먹어보자. 삼겹살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이제 1박 2일 동안 함께 촬영을 해보면서 한마디 해볼까요? 느낀 점?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1박 2일 여행을 하면서 많이 친해지고 좀 가까워지고 또 많이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진도를 정말 살면서 처음 와본 것 같은데 진도의 이 추억이 너무 예쁘게 남을 것 같고 정말 아름답고 맛있고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카테아테 팀이랑 너랑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것 같고 네. 이번 여행 또한 이제 너가 굉장히 서글서글하니 잘 해줘가지고 성격이 너무 좋아요 진짜 민규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목욕을 같이 한 사이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우나에서 만약에 하트하트 또 오게 된다면 그때는 저는 어디로 놀러 가고 싶어? 선배님이랑 가는 어느 곳이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너무 하니까 로맨틱하네. 불러만 주시면 스케줄 다 빼놓고 올 테니까 다음에 또 이런 좋은 추억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있거든 우리 프로그램에서. 네. 이번 여행 어땠는지. 저는 이번 여행 핫해핫해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핫해따뜻해였습니다. 네. 우리가 돌아다녔던 곳은 정말 핫하고 좋은 곳이었지만 우리들끼리 다니면서 우리들끼리 케미 이렇게 같이 동거동락했던 게 정말 따뜻한 1박 2일이 돼가지고 저는 핫해 따뜻해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나는 비도 막을 수 없던 우리의 여행. 비가 와서 그만의 매력도 또 느낄 수 있고 운치 있었던 것도 있어 확실히. 아까 진짜 커피 내릴 때는 빗소리가 더 확실히 한몫했어. 저희는 그러면 또 다른 파플을 찾아서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 있어? 배우 정민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 안녕. 근데 밥을 또 맛있게 먹자. 밥을 제가 이겼습니다. 이 네 분은 아까 기억한 대로 밑반찬 맛. 진짜 고기만 먹기만 해. 가위바위 몰아주기! 와! 가위바위 어? 와! 아니 그러니까 쌤 멋있게 처음부터 야 쏠게요 이랬으면 얼마나 그림도 좋겠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그럼 음료 요거만 할까요? 네.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아니요.